해병대 397기 정의사랑 정의사랑 독대 전문의사 예비 훈련병들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소대장 동지하에 민원 파악하겠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새 훈련병들에게 혹여 특이사항이 발생했는지 환자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정식 입소 전인 예비 훈련병들은 옷을 갈아입고 반듯하게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군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최초 입영자들이 입영을 하게 되면 각종 신체 검사와 인성 검사를 통해 귀가 조치 대상자는 귀가 조치를 하게 되고 군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일용품과 피복류를 지급받고 나면 입교식 전까지 군대 예절과 기본 수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에 모인 예비 훈련병들. 점호 순서도 하나하나 소대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점호에는 인원 파악을 한 후에 애국가를 월수에 일수에 맞춰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개의 절씩 일별로 재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봅니다. 예비 훈련병들은 매일 아침 주차별 목표에 따라 순환식 체력 단련을 합니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6주 후에 변해 있을 자신의 체력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회생활했을 때보다 일찍 일어나고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려니까 몸이 안 움직이고 많이 힘듭니다. 입소식을 하루 앞두고 두 발 정리에 나선 예비 훈련병들. 서로 힘을 합해 이발을 합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약간 긴장은 됩니다. 처음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거라서 좀 긴장은 됩니다. 이걸 자르면서 새로 해병대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발을 하며 새로운 마음을 먹은 만큼 최고의 해병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하면 상륙 돌격형 머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머리 모양이 다릅니다. 훈련병들이 아직 해병대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들을 아직 갖추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상륙 돌격형으로 자르지 않고 운동 해병대! 이런 무대 보자! 아래와 같이!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네! 시작!